치고 왔다. 공 치고 왔어? 어. 아, 기분 나빠 죽겠어 아주 그냥. 아이고 봐봐라 봐봐, 누가 네 얼굴 보고서 통량을 죽였냐. 생긴 건 꼭 인민군이 씻다가 버리는 의지같이 이렇게 생겨갖고 사돈 남마라고 자빠졌네. 이걸 자빠졌네? 그러고 뒤집어졌냐? 이게 어디 서방님한테 자빠졌네 뒤집어졌네 문화라고 있어 이게? 자고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. 우리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? 그럼! 진짜로 땅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. 요새는 땅값이 더 비싸. 내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박수! 야야야 아니 근데 우리 언니들하고 어머님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서 박수치는 건 이해하겠는데 어. 근데 앉아계신 우리 형님은 왜 박수치고 치라고 그래? 우리 처제야 우리 처제. 박수치는 저 털보 오라버니가 뭔 죄가 있건가?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이려는지. 어머니 죄송해요 이쁘게 생긴 거. 아우 우리 언니는 왜 이렇게 날 이쁘게 낳는다 몰라. 아이고, 지나가는 개 자제분이 웃으시고 이걸 어디 나빠댁이라고. 아이고 하여튼 천하에 척치도 이런 척치가 없고요, 천하에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고, 천하에 화상도 이런 화상이 없어요. 아이고. 아니 이거 보세요. 뭘 봐요? 아까부터 내가 옆에서 듣자 듣자 하니까 뭐 나를 보고 화상이니 등신이니 병신이니 그러시는데 그러시죠.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이 새끼야. 어쩌고 나 잘했는가? 엄마 엄마 아니 오늘 음성에는 무슨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? 어디 박수 친정한테 쳐야지. 남자가 네 하늘인데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뭐? 이 새끼야? 그래 이 새끼야. 여튼 내가 이 사람 많은 데서 내가 때리지는 못하고 이 주먹이 운다 울어. 야 손가락이 조상났냐 주먹이 울게. 이게 왜 이렇게 이직거리고 있어 이걸 확 죽여버릴 것 같다 그냥. 그래 죽여라 죽여. 죽기는 내가 먼저 죽을라니까 관에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. 내 오늘 살살 나를 사랑을 갖고 노는데 내가 너하고 말씨름 해갖고 질 것 같아? 좋아! 관에는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화장대는 네가 먼저 가라. 화장대는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불에는 네가 먼저 타세요 이 새끼야. 나 잘했지? 이어서 이렇게 노닥거릴 때면 그러면 하여튼 내가 옛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. 못된 마누라가 서방 죽으면은 화장실 가갖고 시동생 신우이들 몰래 그냥 웃고 노래 부른다 그러잖아. 이 옆에는 분명히 나 죽으면 그럴 옆에다 어허 아이고 이 사람아 요새는 서방이 뒤져본다고 화장실까지 가서 안 웃어? 그러면 요새는 서방이 콱 뒤져볼잖아. 그러면 옆에 애들이 싱크대 앞으로 설거지를 하러 딱 가가지고 요놈을 쳐다봄시로 요놈을 전세로 놀거나 월세로 놀거나 그지랄 한단다. 너 아냐? 이 깊은 뜻을. 아니 그래 너는 이 서방 죽으면 이 잘나빠진 거를 전세로 놀래? 월세로 놀래? 어허 나를 뭘로 보고. 나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절대 둘 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. 그럼 조강지처럼 자고는 남자를 보필할 줄 알아야지. 빙신은 난 일수로 찍을 거요. 뭘 지나가고 있어? 뭘 몰라줬냐? 안 그래 언니? 어머 지나가고 망치다 저거. 어이구 이 화상아 화상아 못하는 소리가 없어요 이 화상아. 야! 그래도 이 잔치집에 이 거지들이 와갖고 신나게 놀아줘야 그 집안의 근심 걱정 무한애군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랬잖아. 그렇지. 오늘 이렇게 설성에 또 이렇게 큰 잔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신명나게 우리가 푸닥거리를 해야 시금밥 한 덩어리도 먹어야 우리 저
저 우리 식구들 거 챙겨줄 거 아니냐? 그렇지, 나 오늘 꼭 줘서 열심히 해야 돼. 어떻게 자신 있냐? 자신 있어. 어떻게 한번 잔치 한번 벌려볼까? 좋지. 신나게 부담거리 가보자. 일치고 큐! 자료 이상 안 해서 그런가 보다. 경례. 계속 박수 쳐요. 집까지 던져다 나올 거예요. 거봐, 나오지? 신나게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나가시는 아리랑 매들리로 갑니다. 갑시다. 어머, 오빠 밥을 깨워. 잘 먹어. 잡았어. 이제 밥으로 밥으로 넣어줄 때릴게요. 아차. 아나고 용세 애들 왜